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.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팀장인 윌리엄 힌머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명쾌한 ICO 안내서를 펴낼 것이라 말했는데요. 토큰의 증권 유무가 불확실하다면 증권거래위원회의 핀업을 통해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내가 가진 토큰이 과연 증권일까? 이 같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